14 엑서사이저입니다. 엑서사이저인데 뭐 간단하게 같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부터 봅시다. Take the sentence. 센텐스를 가져옵니다. All work and no play makes Jack a dull boy라고 하는 센텐스를 가져왔어요. 이 센텐스를 각 단어마다 별도의 variable에 담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프린트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봐라. 이 말이죠, 그죠? 뭐 해보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요게 2. 얼마죠? 2.14 엑서사이즈예요. 2.14 엑서사이즈 파일 하나 만들까요? 파이 만들어서 여기서 그대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걸 variable에 만들어서 넣으라는 거잖아요. 배리어블인데 요거 뭐라고 할까요? all equal all 하고 work is equal work 요런 식으로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프린트 할 때는 all 더하기 work 이렇게 하면 되죠. 일단 두 개만 해봤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은 식으로 하면 되겠죠. 실행하면은 결과적으로 code is already learning 끄다가 다시 끄다가 다시 한번 실행을 하죠. 그러니까 all work. 띄어쓰기가 안 돼서 나오네요. 그죠? 띄어쓰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기다가 이렇게 한 칸씩 띄워놓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할 겁니다. all work 이렇게 놓는 거예요. 뭐 간단한 거니까 더뭐 추가적인 설명할 건 없겠죠.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다 퍼런시스를 넣어서 결과적으로 4가 아니라 마이너스 6이 넣도록 해보란 말이잖아요.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죠. 6 곱하기 1 마이너스 2인데 지금 하면은 이거는 우선순위가 곱하기가 우선이니까 6 곱하기 1에서 마이너스 2에서 4가 나오겠죠. 4가 나올 텐데, 요것을 가로를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1 마이너스 2 하면은 이때는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뭐 출력 안 하더라도 금방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콤마 코멘트를 넣어보란 말입니다. 코멘트 넣는 건 요게 코멘트입니다. 코멘트 샵 버튼하고 Calculate using parentheses.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 코드를 다시 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코드를 봤을 때 내가 뭘 작성하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자, 네 번째입니다. Bruce plus 4. 얘를 한번 입력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러가 뜰 거예요. Name is not defined. 그죠? Name. 그렇죠. 자, 요렇게 프린트를 할 겁니다. 프린트 하면은 프린트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에러가 뜬다는 거죠. 어떤 에러냐니까 name 이거 이거 name Bruce is not defined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variable Bruce가 아니라 name Bruce로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name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잠깐만 이거 뭔가 글자가 너무 작아져 버렸네. 순식간에 이런 난감한 경우가 있나. 자, 다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VS 코드를 좀 끄다가 다시 한번 실행시키겠습니다. 한번 끄다가 다시 실행시키면 다시 정상화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봤던 요거죠. 네. 자, 다시 크기 또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이 크기면 정확한 크기죠. 그래서 name이 이거 variable이란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name is better than variable. 요거 중요한 내용이 돼요. variable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에피소드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근데 파이썬은 아직까지도 variable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variable을 less로 바꿨어요. 자, 어쨌거나 이게 정의되지 않았다. 네임이 브루스라고 하는 네임을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네임에 대해서 공부한 적 있었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네임이잖아요.
variable이라고 하지 않고 제가 name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name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variable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럼 브루스는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브루스 equal 해서 2를 준다거나 그러면은 3을 준다거나 에러 메시지가 사라졌죠. 그죠? 자, 이거 한참 떨어져 버렸네. 다시 가져올게요. 5번입니다. The formula computing final interest of earning compound interest in given. compound interest라고 하는 것은 복리를 말하는 겁니다. 복리. 여러분들이 복리를 알려나요? 복리가 뭔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복리. 여기다가 7. 여기다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7번보다 8번 노트. 제가 노트를 남겨 놓을 거예요. 링크를 걸어 놓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제가 작성했던 수업 시간에 작성한 노트를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복리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100원이 있다고 합시다. 100원을 1%의 이자가 매달 붙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1% interest 이자를 interest라고 그래요. 매달 만스. 그러면 100원이 있는데 이게 한 달 뒤에는 101원이 될 거 아니에요? 요거 표를 작성하죠. 100원입니다. 100원이고 그 다음 달에는 equal 얘 곱하기 더하기 얘 곱하기 곱하기 되었나? 0.01 이렇게 되죠. 한 달 뒤에는 101이 되죠. 그리고 또 한 달 뒤에는 또 얘 더하기 얘 곱하기 0.01 될 것이고 또 한 달 뒤에는 또 어떻게 되고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달 지나게 되면은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복사해서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해서 나중에 11달 뒤에는 요런 금액이 이렇게 돼요. 110.4622.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자 12달, 한 달 더 가야 되겠네. 한 달 더. 그러면은 1년 뒤에는 1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1.5668. 그럼 이자가 11원 5668이 이자가 붙게 되는 거죠. 원금은 100원이 되는 것이고. 그죠? 이렇게 계산이 쪼름이 나오잖아요. 요 계산을 파이썬으로 한번 작성해 봐라 이 말입니다. 그죠? 한번 작성해 볼까요?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요런 공식입니다. P 곱하기 1 더하기 n분의 r의 nt예요. 저도 이 공식을 써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원금이니까 annual complex compound라 그러나? compound interest. compound라고도 하기도 complex라고도 하기도 해요. 용어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A equal 나중에 1년 뒤에 뭐 석 달 뒤든 넉 달 뒤든 원금이죠. 원금 P 곱하기 1 더하기 N분의 R이잖아요. R N에다가 여기다 스퀘어 NT 이렇게 됐나요? 대략 뭐 이런 거였네요. 그죠? 그래서 Number of years T 그러니까 T T는 input number of years number of years 몇 년 동안 돈을 예치해 놓을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What is the number of years 돈을 얼마나 예치할 것인가 t 물어봐서 그 t 값을 받아서 그 t를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n은 뭐예요? n은 마찬가지 number of times compounded per year 1년 동안에 몇 번 계산하느냐. 우리 좀 전에 12번 계산했었죠. 1년에. 12번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석 달마다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넉 달마다 한 번 할 수도 있고 뭐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일단 몇 번 할 것인 마찬가지입니다. 인풋에서 How many times 해야 되겠죠. How many times to calculate라 그럴까요? Calculate라는 표현보다는 적절한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 Number of times compounded Number of times How many times to compound the interest per year 이렇게 놓고
그럼 n과 t 값을 우리가 받게 되겠죠. 받게 된 다음에 r what is interest rate? interest rate가 얼마인지 물어봐야 되겠죠. interest rate is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what is interest rate? 그냥 interest rate 넣고 다음에 p가 원금이죠. p input에서 원금 원금은 principal이라고 표현합니다. principal은 얼마냐? 이렇게 해서 입력값을 받은 다음에 땅땅땅땅 해서 nt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니까 이걸 입력을 받으면 이게 다 문자열 스트링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링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다 인트로 바꾸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인트로 바꾸시는 방법은 뭐 좀 단순 무식한 방법은 이렇게 인트 하고 넣고 인트가 아닐 수도 있네요. 그죠? 인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니까 얘는 플롯일 가능성이 큽니다. 플롯. 이자율은 플롯이니까 얘는 플롯을 바꿔주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동작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는 안 해봤습니다. 저는 안 해봤는데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얘도 인트 그리고 이것도 인트 플롯 그리고 프린스플도 그냥 인트로 하죠. 이것도 플롯 할까요? 플롯.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선에서 넣는 겁니다. nt. nt is not defined. nt. n 곱하기 t죠. 그렇죠? n 곱하기 t. 이렇게 줘요. 됐죠? 한번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이걸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보자 이 말인 거죠. 자, 이번에는 이 각각입니다. 마찬가지 얘도 프린트를 넣어줄까요? 프린트 해서 보시면 요만큼만 한번 돌려보죠. 돌리기 전에 뭐가 나올까요? 일단 생각해보죠. 2를 하면은 나머지는 1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얘는 나머지가 4가 나오고 얘는 나머지가 3이 나오고 얘는 나머지가 12가 될 것이고 얘는 나머지가 0가 될 것이고 얘는 0가 되고 얘는 L죠. 0으로 나누면 L가 됩니다. 그죠? 이만큼은 뭐 맞을 것 같아요.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할 때 얘는 주석으로 처리해놓고 돌리셔야 돼요. 아니면은 이만큼만 블럭으로 지정을 해서 그런 다음에 실행하시면 됩니다. 실행하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얘만 돌리게 되면은 얘만 블럭해서 돌리면 바로 에러. Integer division of modulo by 0. 그래서 0 division error 같아요. 그죠? 이것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남았군요. 7번. 자, 7번입니다. 지금 2시에요. 오후 2시인데 51시간 뒤에 몇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걸 calculation, 그러니까 파이썬 코드로 한번 작성해 보라는 겁니다. 간단하겠죠. 그러면은 2 더하기 51을 나누어야 될 거 아니에요. 51을 모듈러스에서 24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51시간 뒤에 몇시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PM이든 AM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요만큼만 실행을 하면은 아무런 결과가 안 나와요. 프린트를 해줘야 되겠죠. 프린트해서 이거는 요 문장만 딱 실행을 하죠. 그러면 오후 5시가 됩니다.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챕터 3 프로그램 플로우입니다.